내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다. 항상 지저분하던 거리가 눈이 내려서인지 세수라도 한 듯 깨끗하게 보인다. 여기저기 장식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참 보기 좋다. 선견아, 이제 그만 자야지. 싫어요. 조금만 더 있을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내일 엄마 아빠랑 스키장에 가지. 자, 그럼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까? 네. 어디, 석연이 무슨 동화책을 좋아하더라? 초승달의 정령코요. 그래, 엄마가 읽어줄게. 엄마는 내가 잠이 안 온다고 하면 동화책을 읽어주신다. 그럼 잠이 잘 온다. 엄마는 동화책을 읽을 때면 마치 코에 나오는 잠의 요정 같다. 하지만 오늘은 자버리면 안 되는데. 어머, 얘가 벌써 잠들었네.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엄마, 내가 자는 줄 알겠지만 실은 자는 척하는 거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지. 다른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지만 난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오늘 선물을 가득 안고 오실 거다. 산타? 흰 수염이 없잖아. 안녕, 난 쿠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아, 쿠? 쿠라면 동화책에 나오는? 응. 정말이네. 정말 동화책에 나오는 정령이야. 소리치면 어른들이 계시잖아. 그런데 넌 왜 자지 않고 있니?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산타? 아, 그분이 오늘 세상에 나오시는 날이구나. 쿠, 동화나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야? 그럼, 무척 아름다운 곳이지. 그곳은 꽃도 나무도 서로 대화를 하고, 파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인어 누나도 장난감도 아주 많은 곳이야. 우와, 정말로 가보고 싶다. 나도 그곳에 데려다줘. 응? 인어 누나하고 이야기도 하고 장난감도 많이 가져올 거야. 쿠, 왜 그러는데? 그곳엔 이제 갈 수가 없어. 지금은 너무 위험해. 위험하다니 왜? 그곳은 원래 너희들 같은 어린이들의 꿈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지금은 사악한 힘의 영향으로 옛날의 평화로움이 이젠 사라져버렸어. 곳곳에 나쁜 힘이 만들어낸 몬스터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야. 그리고 네가 기다리는 산타 할아버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사악한 힘 때문에 나도 그곳에 갇혀버릴 뻔했지만 다행히 하늘이의 착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계의 도움으로 이곳에 올 수 있었어. 넌 다른 아이들보다 마음이 착해서 사악한 힘도 어쩌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어쩌지? 산타 할아버지는? 그리고 선물은? 사악한 힘은 계속 커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동화나라는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야지 돼. 또 동화나라에도 가보고 싶고. 동심의 상징이. 동심의 상징? 동화나라를 이루는 꿈, 희망, 사랑, 용기, 기쁨, 진실을 담고 있는 6개의 결정체지. 꿈을 가꾸는 윈보, 생명과 기쁨을 부르는 샨, 사랑을 노래하는 러빈, 모험과 용기를 담은 커리스, 거짓과 진실을 비추어내는 실반, 희망을 부르는 디롤만이 사악한 힘의 물을 소멸시킬 수 있지. 그럼 그것들을 구해오면 되잖아.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 또 들어갔다가 무에 갇혀버리고 마는데. 좋아, 내가 가서 구해오고 말 거야. 안 돼, 그곳엔 인간이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어쩌지? 아, 너와 내가 합쳐지면 들어갈 수 있어. 정말? 그래, 그리고 내 동심의 힘이면 사악한 힘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도 있을 거야. 그렇구나, 빨리 가자. 사악한 힘을 무찌르고 동화나라와 산타 할아버지를 구해내는 거야. 잠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잘못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걱정 없어, 동화나라를 구해낼 거야. 하지만 쿠,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자. 좋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사악한 힘을 무찌르고 동화나라를 구하는 거야. 야, 신난다. 자, 그럼 합쳐진다.
응.